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입니다. 8월 23일에 프리고진이 사망했습니다. 8월 23일에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지도부를 태우고 모스크바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대표이고요. 지난번 러시아에서 바그너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때 바그너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갑자기 모스크바 앞까지 와서 회군을 하는 바람에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데타는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란을 한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푸틴의 정권 자체로도 위협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프리고진이 조만간 암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었죠. 근데 독살 같은 걸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암살을 시켜버리게 되었는데요. 이 비행기의 총 탑승자는 10명이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대표가 있었고요. 드미트리 우트킨 바그너 그룹 군사령관, 발레리 체칼로프 바그너 그룹 물류 책임자 및 보안 책임자 등 바그너 그룹 지휘관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그너 그룹 수뇌부와 창설자들이 싹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프리고진의 전용기는 추락하기 전까지 고장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전용기의 사고의 원인이 전용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대공미사일로 인해서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져 나왔는데요. 추후 미국이 따로 조사를 해본 결과 대공미사일로 인해 격추되었다기보다는 전용기 내에 폭탄이 설치되어서 이 폭탄이 폭발하며 전용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추락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랜딩 기어에 설치된 폭발물로 인해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랜딩 기어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날개와 안전장치가 날아가게 되었고 이후 항공기의 제어가 불가능해져 추락했다고 합니다. 전후 사정상 모스크바 공항에서 누군가가 몰래 설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누가 설치했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 정부에 의하면 러시아 FSB가 이 역할을 수행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반란을 일으킨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FSB의 프리고진 제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일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러시아 수사당국이 비행기 추락 현장에서 시신 열구와 비행 기록 장치를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신원 확인을 위한 분자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행 기록 장치를 비롯해 사고 경위 규명에 필요한 물품과 서류를 확보했다면서 필요한 포렌식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에 크렘린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한 상황입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리고진 사망에 대하여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났고 실수도 했다며 그의 유족에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였죠.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렘린궁의 장례식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말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은 현재 대통령이 바쁘다는 것뿐이다 라고 크렘린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날아가버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버린 탓에 앞으로의 정세도 꽤나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이후 바그너 그룹의 지휘부가 싹 날아간 이후 러시아 정부는 8월 27일에 바그너 그룹 등 용병 회사들의 충성 서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요. 영국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더 엄격하게 통제해 앞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지 않길 원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프리고진이 반역자로서 사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 같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등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바그너 그룹은 말리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서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받는 대가로 용병 서비스를 키워나갔습니다. 사헬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 벨트에도 바그너 그룹이 깊숙이 개입한 상황이죠. 러시아는 이 바그너 그룹을 활용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는데요. 이 중심에는 프리고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리고진이 사망함에 따라서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지금 니제르에서 전쟁이 나기 일부 직전인데 바그너 그룹의 수뇌부들이 싹 다 날아가버린 탓에 니제르에 바그너 그룹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병력이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 쿠데타를 지원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쿠데타 벨트에서도 바그너 그룹의 공백이 일부 발생하고 있기에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정세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이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녔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 암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